안녕하세요. 산장의 여인입니다. 산장은 아닙니다. 산속의 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양산에서 홀로 놀고 있는 가수 박수정입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혼자 노는 것도 너무 쏠쏠합니다. 보세요. 여기는 계양산 둘레길. 한적하죠? 왜 행복하냐고요?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둘레길이 있잖아요. 여기 둘레길인데 지금 이제 다들 하산할 시간이 가까워져서 다들 내려가시고 안 계셔서 숨어서 카메라를 켭니다. 저 밑에 아래에 내려가면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꽤 고정 직각으로 하면 한 100m 정도 올라왔고요. 이렇게 둘레길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대관령 길 넘어가듯이 이렇게 꼬불랑 이렇게 저같이 몸이 약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둘레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아기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둘레길이에요. 엄청 많은 분들이 아까 움직이고 이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간혹 이렇게 한 분씩 이거 안 보이네.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소나무도 많고요. 소나무도 많고 참나무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를 참나무라고 하거든요. 상수리 도트리는 아닙니다. 도트리 나무는 조그맣고요. 상수리 나무는 엄청 큽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얘는 아니고요. 아, 요 티 쪽에 있는 게 어머,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가 참 많아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피튼 토치를 마음껏 흡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계양산 장미원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둘레길이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제 장상에 올라가신 분들이 내려올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기 끝까지를 못 가겠어요. 왜냐면 제가 앉아서 휴식을 했거든요. 우리 남군하고 지난주에 찍어 보냈던 영상에 나야나 편집해서 주셔가지고 그거 또 공유하고 유튜브 올리는 거 소통하고 이러느라고 한 30분 앉아서 휴식을 했습니다. 소나무 다 어디 갔지? 아, 여기 뒤쪽이네요. 소나무 엄청 많죠? 이게 2020년에 이 둘레길은 만들어졌네요. 저도 이제 슬슬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내려가면 너무 늦거든요. 여기 밑에 다 1시간 반쯤 걸려요. 지금 몇 시일까요? 시간 남았네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산행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저같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냥